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에서 태풍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교회를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추석 사랑 나눔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신용기 목사 등 3명을 부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